와 정말 반전인게 마지막 경기에서 여기서 키즈님이 어른 캐릭터를 골라버리네. 아 물론 어린 사스케가 있긴 있네요. 아 그래요. 이렇다면 뭐 근데 뭐 메인 캐릭터로 고르진 않아서 그만큼 페이크도 좀 있긴 했죠. 자 포룩님이 포룩님은 사스케의 나루토입니다. 만화경사를 한 사스케를 지금 고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키즈님도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이기려다 보니까 이타치를 전진 배치하고 일단은 나의 색깔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자신의 색깔을 좀 서포터로 낀 듯한 느낌이 있죠. 마지막 경기에 페이크를 좀 건 듯한 느낌이 좀 있어요. 자 좋습니다. 많이 때렸어요. 자 지금 상대 공격력 내려가는 아이템 먹였고요. 키즈님 서포터 싸움에서 잘 막아냈습니다. 키즈님 역시 잘하는 것보다 가드다 가드. 자 보름 가드 깨집니다. 아 가드 깨졌고요. 오히려 지금 키즈가 가드 깨졌고요. 야 보름 지금 공격하면서 상대 지금 서포터를 제대로 봤어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에서 집중력 떨어지면 정말 큰일 납니다. 정말 잘해줬어요 보름. 자 사스케 사스케. 아 지금 양선수 모두 다 더 세밀하게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서포터 정말 잘 봐야 돼요. 아, 야, 지금 안 들어갔는데 한 번 더 카운터를 보름. 보름 이번 경기 날라다니는데요. 그러나 체력은 조금 더 키즈님이 좋아요. 자, 공중 때려주고요. 자, 보름 이거 맞아야 돼. 그냥 다 맞아야 돼. 바꿔지기 차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큰 그림을 그려내야 됩니다. 자, 사스케 막아주고요. 자, 계속 공격합니다. 보름. 자 키즈 가득 깼고요. 그렇죠 좋아요. 아 그러나 나선하는게 저지당합니다. 자 평타 때려주고요. 까마귀 대시 자 따라가는데요. 아 바꿔치기 하는 키즈. 자 키즈님 바꿔치기 없습니다. 이거 연달아 카운트 더 한번 시도 재야 돼요. 자 이거 보름님이 아마 따라올거란 말이죠. 자 공중전. 아 근데 보름도 바꿔치기 없었네요. 그렇죠 인생 공중전 가고요 키즈. 자 바꿔치기 먼저 키즈가 차는데 가드 깨고 5일! 이야 키즈! 토치가 이거 이건 상당한 지금 격차인데 마지막 경기 상당한 격차가 됩니다. 키즈 거의 지금 글쎄요 결승전 마지막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자 인술 좋고요. 자 그렇죠 보름 잘해줬어요. 가드 클래시를 나가지 않았고 그러네요. 화두는 잘 피해냈습니다. 자 보름님 지금 너무 인수를 많이 맺으려다 차크라 많이 달았고요. 자 사스케 있어요. 공중이 떴기 때문에 어차피 맞지도 않고요. 그러나 이타치에게 참교육 당합니다. 자 나선한 자 키즈 잘 피해냈습니다. 까마귀 대시로 자 나루토로 바꿨어요 보름. 자 수리금 써주면서 견제해주고 있고요. 자 사스케 아 이런 걸 맞으면 안 돼요 보름님. 자 이런 거 맞으면 정말 위험합니다. 야 각성? 글쎄요 이거는 자 이건 보름 많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와 경기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자 야 근데 지금 포룸님의 스타일이 너무 무모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버텨내줘야 됐는데 상대 체력 얼마 없으니까 죽이려다가 피를 너무 많이 잃었어요. 이건 만약에 보룽님이 이긴다면 일단은 버텨내주고 각성 가서 스사노를 이기면 가능합니다. 그럴만한 상황이 될지 모르겠지만 나선한 야 좋아요 보룽. 카운터 좋고요 키즈. 아 가드 클래시. 자 여기서 와 이거 죽을 뻔했어요 보름. 보름 이거 죽을 뻔했어요. 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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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치기가 없어요. 보름 바꿔치기 없어요. 이거 계속해서 오이 옵니다. 이거 계속해서 아 보름 이거 바꿔치기 써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망했습니다. 완전 망했어요 게임. 보름 경기를 지배당했어요. 아 이건 마무리예요. 못 버텨냅니다. 카운터 때려주고 아 그래도 가드 클래시를 바꿔치 써야 돼. 안 쓰고 그냥 지나갔고요.
자, 아 먼저 따이면 절대 못 이긴 나선한. 자, 여기서 바꿔치기 채워야 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스사노 가면 괜찮다고. 그렇다면 가야죠. 갑니다 보름. 자, 미속으로 페이커 좋고요. 자, 이타치 화든 피해주고 이거 분명히 대시 옵니다. 그렇죠, 스사노를 밀어줘야 돼요. 자, 지금 상, 자 보름 상당히 좋아요. 지금 상대 각성 막아야 돼. 역 스사노. 자, 둘 다 스사노입니다. 이거 빨리 스사노로 바꿔치기 하던가. 보름이 지금 3위로 덤비는 판단은 글쎄요. 자, 스사노 가죠. 스사노, 스사노 대 스사노 매치. 먼저 보름님 바꿔치기 다 달았어요. 역 스사노의 키즈. 와, 슈퍼 명경기 나와주며. 와, 지금은 정말 보름님이 이길 수 있는 순간이었거든요. 와, 그러나 너무나도 좋은 판단했어. 상대가 각성 같던 걸 생각했던 거죠. 아, 내가 어떻게? 아, 내가 어떻게? 내가 지금 당하겠어. 이런 생각하는 거 분명히 했어요. 그런 생각했지만 끝에 자멸하지 않았습니다. 이길 수 있는 선택으로 되돌렸다라는 게, 아, 마지막 경기 승리 요인이었어요.